분당 쪽이잖아요. 네. 여기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네. 이거 참 비밀스럽고 창피한 얘기인데요. 오산이 집이니까 오산서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가다가 제가 너무너무 화장실이 급했던 거예요, 애기 때.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저쪽을 향해서 볼일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여기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네가 좀 걸어오는 여기가 이렇게 비옥해졌다고. 분당 사람들 윤정이한테 상주해낸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경기도 분당시고 분당시고요. 여기가 바로 네, 윤정 때문에 발달했다는 그 분당이군요. 패밀리룸. 엄마, 엄마 요령.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한이 말이 얼마나 늘었는지 볼까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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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김치. 이한이 멸치는 잘한다? 멸치. 멸치. 김치 비슷하잖아. 김치. 김치. 김. 아빠. 아빠가 제일 쉽지? 아빠. 엄마는?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아빠. 뭐? 아빠한테 가봐. 이한이는 아빠를 제일 좋아하나 봐요. 상큼한 매력을 뽐내는 25살 윤정. 예, 여기가 바로 올림픽 홀입니다. 홀 보내주죠. 예. 열심히 준비하는 거니까 일단 공연에 무리 없이 공연이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하냐면 현철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최종 점검을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 리허설을 하는데요. 근데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우, 이를 어째? 약간 미열이 있는 것 같은데?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몸 좀 안 좋으세요? 예, 리허설 하고 나니까 굉장히 열이 오네요. 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윤정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얼른 먹어 이제. 어머, 누가 동창 시켰어? 일단 희선이가 빨리 마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응? 왜? 녹차 티백에 뜨거운 물 넣어서. 언니 가서 진짜 빛이 멋있나 물어보라고. 빈혁이 씨 빛이 멋있다. 사실 인사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잘 못해. 이러고 지나가는데 비가 아니 훨씬 나온다. 아 정말? 감동 먹었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안녕하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찌나 고맙다니. 여고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윤정이 부르면 간첩이었어요. 굉장히 털털하고 인기도 많고 저희 동아리가 워낙 또 유명했기 때문에. 아, 저희 시문학 동아리 교지 만들고요. 시 쓰고 시화전 열고. 그대로 다 식었어? 응. 안 뜨거웠어? 다 먹었어. 너 내 거 먹어라. 녹차 먹으려고요. 이거 버리면 아까워요. 아까워. 이거 한 번 먹고 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아, 드셔도 돼요? 버리는 건 되니까. 드셔도 돼요? 드세요. 물은 공짜잖아요. 공짜입니다. 이날 내가 지금 공연 한 시간 전인데요. 네. 일단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또 노래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 빌붓기 카드를 네. 오늘 쓸게요. 오늘요? 네, 오늘 이걸 먹고 나서 이걸 열어봐서 네. 빌붓기로 써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 네. 공연을 위해 3,000원짜리 도시락을 과감히 먹는 현철. 자. 드디어 빌붓기 허용권을 확인하는 시간이 왔다. 나 이제 눈 감는다. 꽝이다. 빰빠라밤 짠!
이러면 장윤정 씨가 상대편이 꽝이라는 소린데. 어허, 오호라. 오호. 그러면 장윤정 씨는 졌어 나한테. 빌붙기 성공으로 더욱 기분 좋게 콘서트를 시작한 현철. 아이들과 함께 아기자기한 무대로 관중과 하나되는 현철의 콘서트. 초대 가수는 박효신. 완성되는 만원의 곡이라는 곡을 아시죠? 네. 지금 하고 계세요? 거기 걸렸어요. 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무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신이 나서 더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쇠도끼도 네 도끼? 아니요.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대로 맞추시면 저희 공연 계속 이어가고요. 만약 못 맞추시면 이걸로 제가 공연 하나요? 아니요. 이제 들어가요. 자, 하나 둘 셋. 박효신 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나름대로 가장 정돈된 공연을 또 언니 공연 어떠셨어요? 아, 조금 길긴 했는데요. 너무 잘 끝난 것 같아서 기쁘네요. 재밌었어요. 와, 이런데도 진짜 어렵다. 우와, 야야야. 수북해 봤자야. 오빠 이거 클 줄 알았어 이거. 우와.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모자 너무 예쁘다, 그거. 모자가 예쁜 거니? 내가 예쁜 건 이쁘죠? 이쁘죠? 아, 이뻐요. 근데 살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만 원이 넘을 텐데 뭐 종료하자는 얘기죠? 제가 이거 만 원의 행복 끝나면 꼭 사러 올게요. 너무 싫어. 그거. 돈을 못 쓸 때 꼭 사고 싶은 게 맞는 거야. 아시겠지?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시냐고 물어봐 주세요. 제 노래 아세요? 노래 제목이 뭐죠? 어머나요. 오, 니 어머나, 어머나. 어머, 그 노래 저. 오, 감사합니다. 18번이에요. 가자. 고맙습니다. 진짜 대박 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파이팅이에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은 뭐 어떤 자리에요? 그러니까 뭐 생일이라고. 자, 생일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못 챙겨줬어요. 바빠서. 이거 민경이 하나. 사실 집에 하나 있어요 지금. 홍보용으로 제가 다 뿌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그 한 공기에 200원 줄게. 미안해 얘들아. 내가 붕에 뒤줄주 내 심정 대보면 내 마음 안다? 네가 잘 되면 좀 풀릴 줄 알았다. 됐어 됐어. 풍물이 끝내줘요. 진짜 맛있어. 맛있지만 다시 해야 돼? 어, 다시 해야 돼? 깬다 깬다. 아, 저도 방송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방송용으로 다시 이쁘게 포장해 주셔야 돼요. 동물이 끝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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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 무조건 건강해.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도 좋고. 네? 근데 노래 한 곡 꼭 이 친구한테 선물했는데. 오! 박상민 씨 해바라기. 네.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 나봐. 그대가 그대 보낸 미련일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공연 뒤풀이에 온 현철. 먹지도 못하는 현철을 사정없이 약 올리는데. 5,000원 이거 다 먹어. 5,000원이면 모자랄지도 몰라. 장현정 씨가 나름대로 5,400원이란 걸 갖고 어쩌면 한 푼도 안 썼을지도 몰라. 참아야지 효도관광 보내주고 있어. 이왕 참은 김에 끝까지 참기로 결정. 고기 냄새 괴로워서 밖에 나왔나요? 가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왜 어디 가죠? 20몇 분 남았습니다. 20몇 분. 자, 보십시오. 12시 지금 10초 전쯤 됩니다. 10초 전. 네. 자, 다 같이 외칩시다.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도시락을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맛있게 싸준 저희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도시락 사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 도시락을 먹는 내 마음이 정말 기뻤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탁해. 사랑해.